이곳은 일본의 레트로 감성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히로시마의 작은 항구 도시 오노미치입니다. 오노미치의 마을을 구경한 후 눈앞에 보이는 섬으로 가기 위해 선착장에 왔습니다. 말 그대로 눈앞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섬인데요. 섬의 이름은 무카이시마입니다. 2022년 촬영 당시의 베이 요금은 60엔이었는데 물가가 오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관광객들이 이용한다기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배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는 오노미치의 풍경도 볼만하네요. 정말 순식간에 목적지인 무카이시마에 도착했습니다. 딱히 목적이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건너와 봤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진 않으니 가까운 주변만 거닐다가 돌아갈 생각입니다. 이 지역에는 사이클링의 성지로 불리우며 드라이브 코스로도 너무나 유명한 시마나미카이도가 있습니다. 시마나미카이도란 아름다운 바다를 따라 여러 개의 섬들이 다리로 이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무카이시마는 시마나미카이도의 첫 번째 섬으로 코스의 입구에 해당하는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가 넓다 여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빵집이 하나 있더군요. 이런데 빵집이 다 있네 하며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주 자그마한 빵집인데 이미 많은 빵들이 다 팔려나갔더군요. 빵집에서 조금 걸어가니 바닷가에 카페 같기도 하고 뭔가 시설이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쉬는 날이더군요. 잠시 앉아 풍경을 즐겨봅니다. 다시 배를 타고 오노미치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있어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기로 했습니다. 맥주를 사들고 오노미치의 풍경을 즐기러 왔습니다. 눈앞에는 바다와 선착장, 그리고 벚꽃과 마을 풍경이 펼쳐집니다.
술안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호화로운 풍경입니다. 여행의 아쉬움을 술 한 잔으로 달래며 마지막 풍경을 눈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기 위해 오노미치 역으로 들어갑니다. 오노미치에서 재래성 기차를 타고 후쿠야마까지 간 후에 후쿠야마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돌아가게 됩니다. 후쿠야마역에 도착했는데요. 눈앞에 아름다운 후쿠야마성의 야경이 펼쳐지더군요. 신칸센 안에서 마실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탑승합니다. 히로시마 하면 히로시마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야구팀인 히로시마 컵스가 있는데요. 히로시마 컵스와 콜라보한 듯한 사케가 있길래 지나칠 수 없어 사봤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딱인 듯 싶네요. 야경을 즐기며 천천히 한잔 해야겠습니다.